저희가 오늘 진행을 하는 거는 게슈탈트 이론을 통해서 만드는 UI 디자인이라는 번역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사실 모든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박스 도형이고 그리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그리드들과는 별개로 이거는 그리드는 UI니까 사각형으로 모든 게 인식이 되지만 사진 이미지라던가 이런 걸 넣을 때는 그럼 이 사각형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개발 세발 아무 사진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진 이미지 자체에도 이 뭐랄까 도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도형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 굳이 말해서 게슈탈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시 이미지를 넣을 때 굳이 넣는다면 어떻게 넣어야 아름다운 구도가 되는 거고 그 구도가 안정적이 되는가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이 게슈탈트 이론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지금 보면은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트 모양으로 보이고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처럼 보이죠? 이게 사실 인간의 눈이 혹은 인간 뇌가 인식하는 방식이 쉐이프를 인식하고 실제로 있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 전체 맥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 혹은 비슷하다라는 걸 보는 게 사실상 이 게슈탈트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이 하나의 개별로 보면은 사실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걸 전체로 작게 보면은 달마시안 강아지처럼 보인다 혹은 뭐처럼 보인다 같은 판다처럼 보인다 같은 그런 형태를 좀 완성시켜서 몰아보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사실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끊어지거나 불완전한 원형을 발견한 경우 관념 속의 원형을 보려고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관념 속의 원형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시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시안을 다시 삼각형으로 그려주고 인식하는 방식이 있다. 사진 이미지 안에 있는 혹은 이런 텍스트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도형을 그려내는 방식, 요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모든 사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좀 처음에는 간단하게 좀 알기 쉬운 걸로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봤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분해되면 보이죠? 아예. 박스를 그리거나 하는 거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오브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는지 커다란 걸좀 묶어줄게요, 일단. 여기 위에다가 다시 각각의 사각형들이 있잖아요, 다. 그 사각형들이 갖고 있는 선을 굳이 말하면 강제로 연장을 시켜줄 거예요. 에서도 사실상 뭐 패딩 값이라던가 안쪽에 들여쓰는 정도 혹은 간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사실 모든 시각물이 다 그렇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런 프레임이 잡히게 되죠. 이 오브젝트를 하나하나가 사실상 이렇게 개별로 사각형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꼭지점으로 보고 이 꼭지점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어떤 게 보이냐면은 아까 마른 먹거리 보입니다. 이 이미지의 완성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완성도. 그런 거가 사실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렇게 각각의 도형들이 갖고 있는 이 조각조각의 이미지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상의 퍼즐들이 있고 이 퍼즐들이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가가 이 이미지의 완성도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요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미지 하나 올려놓고 어둡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지금 보이는 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선들을 쭉쭉 그려주면 됩니다. 일단.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삼각형이 보이거든요. 이 삼각형을 기반으로 지금 보면 요거 가지고 선이 있으니까 요거 좀 단순화할게요, 다시.
이걸 없애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좌우에 있는 이 영역들이죠. 그럼 좌우가 굳이 말하면 비슷하죠, 이 영역들이.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위주로 찍었고, 사실상 이 좌우 상하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프레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3단계에 걸쳐서 처음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그렸었고, 일단 각자 선들이 뭐가 뭘 갖고 있는지를 먼저 그려줬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전체 큰 틀을 나눠줬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기반을 다시 이거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선들만 남긴 거예요. 잡다한 것들을 없애고. 그냥 이런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요 그림을 통해서 그려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안정적으로 보인다 같은 이런 분석 방법인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가 일단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윗부분이 좀 많이 비어 보이거든요. 이런 간격들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여백이 굳이 말해서 위치가 애매하고, 전체 피사체를 가운데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위치한 위치가 좀 뭐랄까 바닥에 깔려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고 갑자기 나무가 막 이만큼 나와 있고. 이것도 또 단순하게 하면 지금 바라보는 거는 사실상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이 뇌에서 인지할 때는 전체를 좀 묶어서 뭉뚱그려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 이미지의 핵심 피사체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이 이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전체 캔버스에서 얘가 너무 하나에 딱 붙어있지 않나요? 직각물 작업을 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 영역은 가능하면 안 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장치를 얘는 이 지금 두 개의 피사체가 안쪽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 얘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더 늘어난다거나 해서 이 세이프 프레임을 벗어나면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으면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위쪽에 있는 여백이 너무 크고, 좌측에 있는 이 여백하고 우측에 있는 여백까지, 얘는 얘가 거의 두 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하게. 특히 이런 세이프 프레임 자체는 항상 똑같은 비례여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모든 이미지는 우리가 마치 카메라를 들여다보듯이 어떤 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건데, 그 틀은 함부로 침범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은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규격이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피사체가, 메인 피사체가 이 안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정감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단에 있는 간격을 또 여전히 보면은 이 노란색하고 이 부분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죠. 이런 경우가 말 그대로 크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좌우도 좀 미묘하게 안 맞죠. 아까 이만큼을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아까 전에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두 이미지 중에서 꽉 차 보이고 간격이 더 깔끔한 쪽은 어느 쪽인가요? 그 이미지를 구매하거나 편집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실제로 이 추상화의 과정이에요. 이 추상화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추상화가 된 걸 우리가 얼마나 감각적으로 익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이인데, 사실상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이런 프레임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상하 간격 같은 거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고,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들하고 주요 피사체 사이에 있는 이 간격들이 얼마나 균일한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미지는 제가 다시 보실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자, 이번엔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를 가봅시다. 딱 봐도 이게 꼭지점 보이죠, 하나? 그리고 여기도 대충 하나라고 해놓을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도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는 좀 뭔가 뭉뚱그려진 것 같고. 여기도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대충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지금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밀도가 있는 데다가 다시 안쪽에 있는 부분이 그리는 이 화각형이나 전체 쉐이프를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이미지는 결국에는 지금 요거인 겁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렌더링을 계속해서 했어야 됐거든요. 공간 렌더링. 그래서 썸네일을 그리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보면 그 썸네일들이 갖고 있는 도형적인 원형 같은 게 있는 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육각형이죠. 여기는 지금 삼각형에 가깝고요. 이런 이미지를 작게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원형이나 되게 단순화된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를 진짜 레이아웃에서도 보면은 이런 레이아웃들이 이런 식으로 이 주요 회사체가 갖고 있는 위치를 일종의 그 도형 같은 걸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도형이 얼마나 안쪽에 안정적으로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이미지의 완성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실제로 거장들의 사진이라던가 이런 도형 이제 사진들 혹은 뭐 건축 사진들 직접 찍어보거나 하면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사진들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감각을 익혀온 것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프레임이 전체가 있죠. 바라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좀 이상할 수밖에 없죠, 뭔가 형태가. 사실 이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이미지 하나가 보통은 배너 하나만 만드는 사람 같은 경우, 특히 초심자분들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얘는 전체의 일부예요. 근데 대부분 나는 배너만 만드니까 배너 안에서만 예쁘면 되겠지 하시는데 사실 얘가 갖고 있는 이 선이 다른 데에서도 그대로 쓰인단 말이에요. 삼각형 보이죠, 여기? 바라보는 건 이 프레임이고, 다시 이 프레임 내에서 다시 이런 사선 구조나 도형의 리듬감 같은 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순서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사진 이미지들 있죠. 도형이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그냥 아무 이미지든 꺼내놓고 어두운 거 한번 까세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줍니다. 그리고 그 투명도를 기반으로 해서 요 대충 대략적인 선 같은 게 보이면 그냥 그거를 연장시켜버리세요. 심지어 얘 등도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미묘하게 선이 있잖아요. 선, 결이나 이런 선이. 제가 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서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선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선을 굳이 말해서 좀 강제로 좀 뭐랄까 펴주세요. 강제로 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에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럼 대충 지금 나오는 게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을 의도해서 지금 찍었다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거. 여기를 지탱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해서 이 사진이
원래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이 사진이 굳이 말해서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얘가 딱 거의 하나가 다시 들어갈 만한 이 간격을 지금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사가 항상 세이프 프레임은 그려주세요. 이 사실상 여기는 뭐가 들어가든 딱히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 안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이거네요. 제가 했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더 올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봤을 때 여기에서 다시 삼각형이 잡히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사진은 좀 그런 게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의 좋고 나쁨을 판명하는 거가 그냥 감으로 봤을 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도형적으로 봤을 때 이 가상의 도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도형의 쉐이프를 보고 이 도형들이 이 중요 피사체가 갖고 있는 이 도형을 얼마나 깔끔하게 잡아주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거나 한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단순해 보이는 사진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걸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이런 거를 아 나 이거 눈에 딱 보이니까 요거 가지고 분석해보면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한번 어둡게 하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도형을 하나 먼저 잡아놓고 얘가 갖고 있는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선도 심지어 간단하잖아요. 얘는 꼭지점 같은 게 생겼으면은 항상 전체 세이브 프레임 하고 봤을 때 세로하고 가로는 무조건 90도잖아요. 뭐가 없어도 여기 하나하고 이 90도 이 간격 요거 하나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도 아까 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세이프 프레임 간의 간격하고 위쪽에 있는 부분이 거의 똑같이 일치해요. 좀 이런 게 사실 여러분이 좀 소름이 돋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신경을 써서 잘랐고 이 위치에 맞게 있는 이 부분을 여기도 똑같이 맞췄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군가가 그걸 신경을 써서 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걸 맞추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진 오래 찍으신 분들은 이런 구도들을 자기도 모르게 찍으면 그걸 감각이라고 하고 그냥 오래 찍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단순한 거에도 위아래 상하 좌우가 다 맞는 경우가 많아요. 부터는 조금 빠르게 여러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잘 모르겠으면 일단 선을 그으세요. 그냥 그러면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육각형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봤을 때 아 이거 동그라미 같다 하면 동그라미인 거고 네 여기 동그라미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린 적이 없는데 그 위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틀을 잡아놓은 거 약간 꽃게같이 되긴 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사체를 단순한 애들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능하면 인공물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요. 육각형이에요. 네, 지금 이거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당연히.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보시다 보면은 모든 게 게임 일러스트도 그렇고 그 모든 구도들이 다 도형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당장은 힘드셔도 여기 딱 진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사각형이죠 딱 사실. 옛날 과거 이런 건축물들을 위해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도형들이고 이런 식으로 기하 도형들이에요. 사람이 있고 네모 있고 큰 틀에서는 동그라미 하나 이런 거 있지만 여기서 다시 또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또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 이 구도가 아름다워야 되고 이 도형을 다시 안쪽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또 도형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하는 과정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진도 봤지만 일러스트도 사실 이렇게 도형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그냥 여기 네모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대충 형태가 나오죠. 여기도 뭐 삼각형이죠 이미 딱 봐도. 안정적인 건 항상 삼각형인 거고 그리고 항상 한 가지를 그렸으면은 그 한 가지가 갖고 있는 선을 항상 연장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얘도 또 이런 식이 되겠죠. 약간 찍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 선? 그냥 여기 단순화하면 되지 않을까? 같은 식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작게 보세요. 작게 항상. 썸네일을 통해서 보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보세요.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로 마치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하죠? 얘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컵이나 이런 게 다 그냥 똑같아 보이고. 예, 그냥 지금 이거잖아요. 얘는 기본 구조가 우리가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걸 의식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 사실 그게 답입니다. 사실 별건 없어요. 단순한 사각형들의 반복이잖아요. 네. 사실 뭐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가 구조체의 반복으로 보셔야 돼요. 뭔가를 항상 건축물이나 인공물 위주로 일단 보시라. 그리고 그게 실제로 UI 하실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보이시지 않나요? 삼각형? 그냥 약간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잖아요. 여기 도형들이 보이는 거니까 이런 기하 도형을 그린 거잖아요. 정확히는 이거가 사실 하시다 보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하루에 이거 하는데 막 몇 분도 안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하루에 하시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나 30분 정도만 하셔도 한 10장씩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꾸준히 한 달 정도만 하셔도 아마 그거를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훈련이 확 되실 거예요. 항상 뭔가의 패턴을 찾는 거니까 반복되는 도형들이나 선을 쭉쭉쭉 그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사진에 나와 있는 혹은 이미지에 나와 있는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세이프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요. 결국엔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고 이 꼭지점이 굳이 말하면 이 세이프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능하면.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가면서도 동시에 안쪽에 있는 도형이 안정적인가. 그리고 그 도형을 다시 겉에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거 관련 책은 정확히 말하면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스스로 찾아낸 방식이기 때문에 게슈타이트 이론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거기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어려웠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왜냐면 제가 이 창시자이기 때문에. 퇴근하신 거라서 좀 쉬시고 계실 텐데 머리 아픈 얘기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추후에도 한번 좀 재밌는 자리를 만들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머리 아프겠지만요. 네. 꼭 쉬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